네, 다양한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보안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의 반도체 전쟁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IRA 세부 규정 그리고 또 중국 빅테크 사업 재편 움직임 등 4월 첫 번째 주 증시에 눈길을 끄는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말씀 나눠보기 위해서요.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이른 아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진짜 다뤄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어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미국의 그동안 반도체 기술 안 주면서 중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이런 조사 벌이겠다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미중 충돌은 이제 상수가 됐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미중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새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 새우가 아니다. 오히려 네. 고래 싸움에 돌고래는 이익을 얻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영리한 돌고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를 더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도 더 많은 혜택을 또 중국으로부터는 중국도 한국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 미중 충돌 사이에서 미국으로부터는 수혜를 받고 IRA법 등 또 중국으로서는 또 한국이 미국의 IRA법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 한국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느냐, 적대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중국으로부터 또 얻어낼 거는 우리가 영리하게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우리 투자자들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아, 우리가 시각을 바꾸자, 새우가 아니다, 영리한 돌고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IRA 세부 규정 나왔습니다. 네. 자, 핵심 내용부터 한번 저희가 짚어볼까요? 한숨은 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상당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어요.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종 조립은 차의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부품과 배터리의 광물입니다. 그런데 배터리의 부품은 미국에서 북미에서 조립돼야 되죠. 그럼 그건 뭐 별다른 거 없죠. 네네. 배터리 광물이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배터리 광물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광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배터리 부품이나 이걸 만들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및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가공 처리된 것도 괜찮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공정대로 유지해도 그대로. 오케이예요. 네.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2025년부터는 중국산 광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고 우리가 딱 못 박지는 못하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우려국가거든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 이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물과 관련된 우리 광물과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 코발트, 흑연, 망간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나 무역협회에서 진단하기로는 2025년까지 힘들어요. 우리가 다른 국가로 이걸 전환하기에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핵심 강물 협력 국가로 포함된 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일본만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이외의 강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거든요. 네네. 아르헨티나 쪽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 포스코에서 가져오죠. 그런데 이거 포함이 안 됐어 이번 발표에.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는 중국을 피해서 다른 국가로부터 다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네네. 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네. 국빈 방문을 할 때 이때 선물로 받아내야 돼요. 네네. 그래도 그러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를 포함시켜 주든지 아니면 한 2027년까지로 조금만 더 유예시켜 주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는 숨통이 더 트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끌어내는 것이 4월 26일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으로 좀 이걸 끌어낼 수 있거나 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까. 지금
이창량 또 장관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쉴새없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대체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의 황제주가 에코프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뭐예요? 지금 2차 전지 들어가요, 말아요? 네. 근데 이번에 IRA법 세부안 발표된 걸 보면, 재무 발표를 보면 상당히 이 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이 혜택에 양극재와 음극재도 포함됐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생산하는 양극재나 음극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지는 네. 거죠. 그러면 LG화학이나 또는 포스코 퓨처 M이나 또는 에코프로나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에코프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더 여력이 있다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G 뭐 에너지 엔솔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양극재나 음극재 분야도 조금 더 여유가 이번 발표로 생기게 됐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항상 좀 거시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왜 미국이 이렇게 상당히 우리에게 협력적이냐. 이제는 안보 기술이 함께 가요. 근데 안보 기술이 함께 안 갔던 적은 언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 때 머너신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네.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기술 안보도 다 미국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연준 의장을 거쳐서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닌 옐런이거든요. 제닌 옐런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상당히 관계가 깊은 인물이에요. 네네. 노동경제학자죠. 그래서 한국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안 나온 것도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조금 답답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가 핵심 협력 강물 국가로 들어가는 게 포함이 안 됐거든요. 네네.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방문과 우리 또 협상단의 노력이 되겠죠. 네, 사실 저희 소장님께서 정치 평론에 있어서 아주 통쾌한 네. 직설로 또 유명하시네요. 예, 예. 이렇게 경제적인 이슈까지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중국 이슈 좀 또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IRA 관련해서, IRA와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또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IRA법이 네. 중국이나 이제 미국이 이 결정한 우려 국가들을 견제하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아 우리는 상당히 득을 볼 것이다. 라고 기대를. 예.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세부안 재무부의 세무안이 나온 걸 보고서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장 수혜보는 기업이 CATL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세계 제1위 2차 전지 생산 기업이 어디입니까? 네네. CATL이죠. 네. 2위는 어디입니까? 바이두죠. 또 중국이죠. 3위는 어디입니까? 우리 엔솔이죠. 4위가 어디입니까? 파나소닉이거든요. 5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SK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중국이 지금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가성비 있고 여러분들 또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배터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이 판매량이나 또 가성비를 따져보면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테슬라에 장착했더니 주행거리도 꽤 나오는데 이게 중국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CATL과 협력 회사를 어디에 미국의 텍사스에다가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 IRA법을 우회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은 들여와서 합작회사를 미국에다 짓고 미국에서 생산한 것이니까 아, 이 IRA의 혜택을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포드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LG 엔솔, 우리 또 삼성 SDI가 생산하는 배터리가 더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생산량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구마구 대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 그래? 원하는 만큼 다 대줄 수 있고 공장만 세울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포드도 합작해서 미시간에다가 이런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회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IRA법이 재무부가 상무부가 놓치고 있는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정작 견제한다고는 하지만
기술을 미국 회사가 들여와서 합작 회사를 세워버리면 이걸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할 때 이 네. 부분도 살짝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불이익을 당한다. 우리도 지금 조지아주에 기아차, 현대차 다 세워놓고 지금 배터리까지도 미국 현지 공장 우리가 세워줬는데 우리가 받는 혜택은 뭐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더 많은 중국보다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거든요. 그럼 한국이 우리가 그만큼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직접 강조하면서 중국이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큰 불이익,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한국 기업입니다.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제니 렌 재무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경제학자거든요. 네. 아니 그건 안 된다. 한국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죠. 이러면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온다면 실제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훨씬 더 우리 2차 전지 또 심지어는 태양광 관련 산업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로서도 그렇고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이것이 정말 상당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꼼수를 경계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따져 물어볼 필요가 네네. 있습니다. 물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 네, 26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윤 대통령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에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네. 봐서요. 현재 중국 빅테크 그동안 굉장히 정부 당국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보니까 알리바바나 중동이나 사업 재편 이렇게 그렇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 경제 이슈가 아니에요. 정치 이슈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마윈 회장도 그렇고 전 회장이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알리바바에. 근데 이 마윈 회장이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키워왔고 알리바바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이제 미국의 어느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굴지 기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죠. 그리고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뜨끔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진핑 주석이죠. 네, 주석이죠. 뭐? 아니 이게 이 중국은 이제는 시진핑 주석 체제하에서 임기도 연장되면서 양회를 통해서 리앙후이를 통해서 이 집권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 누구야? 이랬더니 이제 기업이 커지면서 뉴욕에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지금 홍콩에도 상장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 다 목소리가 커지는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홍콩 사태와 같은 그런 또 자유를 더 부르짖는 상황이 인권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규제를 했던 거죠. 꼼짝 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윈 회장이 잠자가다시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자마자 마윈 회장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 기업을 6개로 쪼개버리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다고 공산당이 이 중국 지도부가 봐줄까? 이미 교감을 한 겁니다. 네. 교감을 해서 중국의 지도부에서도 뭐 리창 총리와 이제 이야기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오면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6개 분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고 사업이 다시 재편된다는 이야기에 뉴욕 증시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홍콩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거든요. 긍정적이에요. 이러면서 그동안 숨죽여왔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우리 다 분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이 경제적으로 기회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에 이 기업의 이 경영 방향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중국 양해를 통해서 3월 중순까지 있었죠. 나왔던 이야기는 철저하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영도하에 국가 운영이 된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중국 인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나 팽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해버리거든요. 네네. 꼼짝 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제
움츠러드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기지개를 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중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좀 빅테크 기업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IRA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어떤 산업도 봐야 될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까요? 예, 예. 그 중국 빅테크들의 괘씸죄, 중국 지도부에서 좀 풀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경제를 좀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일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은 무조건 하고 하반기에 경제성장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정말 이 폭풍 질주까지는 아니더라도 5.5% 이상의 경제성장 가능 기반을 만들어야지 불만의 목소리가 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중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안 좋아지면 억지로라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중국의 상황을 보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IRA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우회해서 CATL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텍사스주의 합작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저는 태양광장을 노려라. 태양광. 태양광. 왜 그러냐면 이 IRA법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이 이제는 이 IRA법의 핵심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는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쪽으로 미국도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미국 내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한화솔루션과 OCI죠. 네. 왜? 폴리실리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것이 중국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화솔루션이나 OCI가 가성비가 안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제 중국을 견제해 주니까 한화솔루션과 OCI가 그만큼 또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지금 경영도 상당히 혁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RA법과 관련해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또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솔루션을 포함해서 하나 방산도 있잖아요. 네. 관련 계열사 그리고 OCI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속 시원하게 또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귀한 말씀해 주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